필름통 두 개를 맞대 붙여서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에 양쪽에 빨간색, 파란색 해서 돌리면 이 회전 방향과 일치되는 것과 회전 방향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게 보이고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뭐 필름통 두개맞 이어서 붙이시고요. 물론 이제 이 톱니 달린 게 이렇게 밖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 바탕을 깔고 거기에 파란색 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하는 보통 이제 녹색으로 해서 녹색하고 그다음에 흰 점을 몇 개쯤 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걸 돌릴 때 밀면서 당기는 형태의 돌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돌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는 이렇게 다리 위상 변화하는 모습을 집어넣었고요. 물론 이것도 뭐 상현탈, 하현탈 구별해갖고 뭐 6개를 붙여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그냥 하나만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면 이제 그 보름달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돌리면 상 변화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상의 변화를 함께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중심 부분은 전체에서 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합해져서 이것이 구형 형태로 만들어지고, 파란 바다에 이런 녹색의 육지, 그리고 흰 점에 의한 북극과 남극점, 이런 것들이 대략 이제 보여지는 형태로 그런 구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아이디어틱한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전환생님한테 빌린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가운데 붉게 처리하고 검은 이러면 뭔가 예상이 되시죠? 네, 태양이고, 태양 주변에 이렇게 태양계 라인 긋고, 그 다음에 행성들을 몇개 했는데, 필름통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태양계 전체를 다 나타내기는 어려운 거죠. 한번 저기 뭐 기현빈 선생님이 샘플로 하나 세 개를 붙여가지고 한번 좀 길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스티커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활동하시면 되고, 요 검은색 저기는 검은색 시트지를 쓰면 좋을 텐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냥 색종이를 양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거기다 딱 이렇게 밀착해서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만 붙이면 가운데가 들떠서 좀 미우니까 가운데다 한번 해서 세 군데 정도로 하시면 고정이 잘 되거든요. 물론 이거 고정하실 때도 여기 뭐 풀로 하셔도 되겠지만 양면 테이프로 하니까 훨씬 더 단단하게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돌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름통 두 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달의 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필름통 두 개를 붙이고 거기에 검은색 색종이, 그리고 다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파란색 색종이를 붙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적당하게 녹색 점들을 찍어주고요. 스티커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한쪽에는 달의 모양이 변하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요거를 만들어 주고요.
한쪽에는 그냥 달의 동그란 원 하나 형태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책상 위에, 미끄러운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자, 이것, 이 필름통은 어떻게 회전을 하느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회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쪽 돌려주는 쪽은, 자, 이 회전에 대해서 진행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고 반대쪽은 매우 빠릅니다. 더 빨라져요. 왜? 진행방향과 회전방향이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린 쪽은 그림이 보이고 빠른 쪽은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이번에는 여기는 보이고 반대쪽은 또 안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거 이런 원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바퀴 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위에 쪽은 살이 안 보이고 아래쪽만 보여요. 왜? 위에 쪽은 진행방향과 회전방향이 같고 아래쪽은 진행방향과 회전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려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원리인데요. 이거 조금만 더해서 이렇게 앞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붉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궤도를 그려주고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스티커로 처리를 한 거죠. 이러면 돌려주면 마치 태양계 주위를 여러 행성이 도는 것처럼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의 이상 변화와 그 다음에 태양계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기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